여러분들은 한본어라는 말을 아시나요? 요즘 들어서야 이 한본어의 뜻이 바뀌었지만 과거만 해도 한본어는 한국인들이 습관처럼 일본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에 일본어를 덧붙인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름다운 한국어를 두고 일본어를 사용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펼친 민족 말살 정책 때문인데요. 우리의 선배님들은 우리말 사용을 철저히 금지당했고 소학교에서 강제로 일본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의 이런 끈질기고 잔인한 문화수탈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의 노년층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본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와라바시나 바게스 등은 각각 나무젓가락, 양동이를 의미하지만 많은 고령층분들이 이 사실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죠. 또한 90년대까지는 일본의 문화가 꽤나 선전을 하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일본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많은 분들이 일본어가 섞인 한국어, 즉 한본어를 구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의 양국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가 섞인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요즘에는 일본인들이 한국어가 섞인 일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소데스, 히요이, 마지코마워, 테바이 등 이게 한국어인가 일본어인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단어의 뜻을 금방 유추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한일 믹서, 즉 한본어입니다. 아라소데스는 알겠습니다. 히요이는 귀여워, 마지코마워는 정말 고마워, 테바이는 대박임을 뜻하죠. 심지어 카타카나를 사용해서 한글 가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이들은 한국어를 마치 한국인들만큼 사랑하는 듯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한본어는 그저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일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가 아니라 일본의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들 대부분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열렬한 한글과 한국어 사랑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일본인은 현재 한국에 거의 종속되었다시피 한 일본 고등학교의 상황을 글로 남기며 위기감을 표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본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최근 일본 내에서의 엄청난 한류 열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인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듯 보이네요. 제 학창시절 때만 해도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밑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일본의 유명 관광지에는 일본인보다 한국인들이 더 많을 정도였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일본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이들의 일본어 실력도 굉장하곤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기는커녕 아는 한국어 단어가 단 하나도 없는 일본인들도 상당수 있었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들이 정말 일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 10대에서 20대에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심지어 요즘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K-POP만을 들을 뿐만 아니라 K-POP 가수 인터뷰 영상 등 한국 영상을 보는데도 일본어 자막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한다는 거죠. 이러한 한국어의 인기에 힘입어 요즘 저희 학교에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길 희망하고 있고 이 학생들은 한국어 학원이나 K-POP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이미 한국어를 배워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어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잘하는 상황이니 정말 큰 위기가 아닐까 싶네요. 요즘 아이들의 실태를 잘 엿볼 수 있는 점은 바로 한국어를 모르면 구식이고 유행에 뒤처진 오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점인데 한국을 혐오하거나 밑으로 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요즘의 일본의 젊은 세대는 오히려 한국을 일본의 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존경하고 한국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있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정말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해가 갈수록 급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도쿄나 오사카 등의 번화가에서 노는 게 몇 년 전 일본 학생들의 문화였다면 요즘은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이 일본 학생들의 엄청난 명소가 되어 이곳에서는 한국인보다 일본인 찾기가 더 수월할 정도가 되었고 도쿄 곳곳에 번화가를 가봐도 죄다 한국어 간판뿐 일본어 간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학생들에게 일본어 간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니 학생들은 저를 노인 취급하며 일본어는 너무 구식이고 자신들은 세련된 한국어 간판이 있는 곳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기모노를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있어도 한복이나 한국 교복을 입어보지 않은 학생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옷차림, 화장법을 봐도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제 학용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했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요즘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디자인에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옷차림이나 선호 브랜드도 너무도 바뀌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요즘 학생들은 한국 의류 브랜드가 아니면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만 그런 건가 싶어 찾아보니 기존의 일본 브랜드가 주도하던 일본 패션 시장이 전부 한국의 스트릿 브랜드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고등학교만 봐도 거의 한국 문화에 종속되었다시피 해서 몹시 심각하다고 느낀 저였지만 제 초등학생 조카는 상태가 더욱 심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할 뿐더러 어떤 장난감이든 한글만 쓰여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일본의 젊은 연령층일수록 한국을 선망하는 경향이 더욱 극심해지는데 이대로라면 정말 한국에 종속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이를 둔 부모라면 제 말에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의 일본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걸 말이에요. 이 일본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180도 달라진 양국의 상황이 놀라우면서도 일찍이 우리나라에 부력과 강력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선견지명에 정말 감탄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문화의 격차로 인해 양상이 완전히 뒤바뀐 양국의 상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현재 일본의 상황은 비단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한국에 정말 미쳐있거든요. TV는 항상 한국 드라마와 K-POP만 틀어져 있어서 요즘은 일본어보다 TV에서 나오는 한국어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동의해요. 일본의 어린 여성일수록 한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한국의 최소한 호감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는 못해도 한국어는 곧잘 하더군요. 한국어 학원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건지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희 딸아이도 음악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의류 등 모든 것을 한국 제품만 구매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 브랜드를 소비하라고 타일렀지만 요즘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척을 당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한국에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한국인들에게 모진 대접을 받으며 폭행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런 나라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과 절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은 전부 제게 잘 대해줬는 거려 어떤 한국인도 제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지금 조선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현재 오사카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글 간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젊은 손님들이 찾지를 않으니 일본을 사랑하는 저로서도 정말 생존을 위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맞아요. 현재 한글은 세련됨의 상징으로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어요.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한국이 좋아서가 아닌 완전히 바뀌어 버린 젊은 층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함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만화 및 웹툰 산업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고 어쩌면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도 곧 한국에 따라잡힐지 모릅니다. 애니메이션은 마지막 남은 일본의 자존심이므로 반드시 지켜줬으면 합니다. 한류가 싫으면 우리 문화의 힘을 키우면 됩니다. 하지만 가수만 비교해봐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져만 가네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락밴드들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한국을 싫어하는 저조차도 한국 아이돌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